김도헌. 영상 확인해 보니까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9, 10, 13, 14 중에 틀린 거? 9, 10, 13, 14요. 예. 진짜요? 없습니까? 예. 다 맞았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10번 한번 볼까요?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No, they aren't. No, they aren't English teachers. English teachers. Teachers.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그렇죠? Your parents, 잠만 길어봤자 잠만 길어봤자, they요. 그러니까 여기 they로 하고 있죠.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요. they는 your parents. my parents. my parents이에요. your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13, 14번은 쓰임이 다른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1부터 5까지 해석해 볼까요? This is his lotion. This is his lotion.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로션이다. 오케이, 2번? I like his bright smile. I like his bright smile. 뜻은?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오케이, 3번? 그것은 나의 모자가 아니야. 에이, 그것은 나의 컵이 아니야. 그것은 그럴 것이야. 3번은 해리 읽어야 해리, 된다. 해리는 그리워해. 해리가 그리워한다. 그의 부모님들을. 왜 안 읽어요? 5번 읽고 해서. 5번이요? 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그의 집에는 그의 집은 가지고 있다. 수영장을.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요. 3번이다. 오, 그러면 이거 문제는 뭐 왜 3번이 답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번이 답이냐면 다른 거는 다 뜻이 그 R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3번만 자신의 컵이 아닌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네, 그럼 결국은 1번, 2번, 4번, 5번의 히트는 뭐란 얘기야? 뜻. 뭐란 얘기야? 소유격이요. 3번의 히트는? 그가 소유격 되면서요. 그래도 얘 뭐로 바꿨어도 돼? It is his... 여기 히트는 뭐로 바꿨어도 돼요? 여기 히스하고 여기 히스하고 똑같은데 히스 컵 할 때 히스는 무슨 뜻이야? 히스 컵 할 때 히스는 그할 컵. 그렇습니까? 컵, 네. 오케이, 계속해서 it 중에서 쓰임새가 다른 거 묻고 있는데요. 또 하나씩 영어 읽고 해석해 주세요. It is 4 p.m. now. 이제 4시다. It is her umbrella. 해석. 네.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3번은 It is August 14. 8월 14일이다. It is Parents Day today. 이것은 부모님의 날, 즉 어버이날이다. 에이, 그것이 어버이날이다. 언제?
오네. It shows snows. 네. It snows. It snows a lot here and in winter.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많은 눈이 여기에 내린다. Winter. In winter. In winter.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많은 눈이 네. 내린다. 누가 다 눈 내린다. 어떻게 많이. 네. 어디에 여기에. 네, 언제 겨울에. 네. 어떻게 많이 내린대. 네. 어디 내린대. 여기 내린대. 네. 언제 내린대. 예, 그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오. 왜냐하면 1, 3, 4, 5번은 빙 칭주어잖아. 빙 칭주어인데. 근데 2번은 인칭주어여가지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주어 대명사. 그리고 뜻이 그 1, 3, 4는 빙칭 주어여가지고 그냥 뜻이 없는데 이거는 그것 이번 그것이 그녀의 우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1, 12, 15, 16 중에서 틀린 거? 11, 12, 15, 16. 12번 틀린 거 같아요. 12번을 틀렸. 오케이, 자 그럼 11번부터 볼까요? 네. Are you and Maria pianist? Yes, we are. Yes, we are. Yes, we are pianist. Pianist. 오케이, 두 번째 대화.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Rhetory? Yes, it is. It's hers. 뭐? Hers요. Hers. 네. 오케이, 그래 답은 1번이야? 아, 참. 2번이요. 2번이야? 네. 해석해줘. 너와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들이니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피아니스트들이다. 너와 마리아, 한번 길어봤자 너와 마리아, 데이야. 그래? 데이면 여기 데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너와 마리아가 한번 길어봤자 데이라고? 데이 뜻이 뭔데? 아 그들이니까 아 상대방 그들 그것들 네. 이게 네. 안만 길어봤자 그들은 피아니스트니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너와 마리아 안만 길어봤자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피아니스트들이니 아니에요? 네. You and Maria 안만 길어봤자 You and Maria 안만 길어봤자 너희들 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 안 하던가? 네, 유는 한 명을 말할 때는 너 또는 너 근데 열 명을 말할 때는 너희들 유는 조심해야 될 게 한 명, 상대방 한 명도 너, 유지만 네. 상대방 여러 명도 유라 했어 네. 알겠습니까? 네, 복수, 너희들 오케이, 복수. 너와 마리아, 다시 말해 너희들은 피아니스트들이니 Are you pianist? Yes, we a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at your sister's 어, 읽었으니까 해석만 널 저것은 널 여자 형제의 스웨터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그렇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홀즈는 뭐야? 무슨 격이야? 소유격 대명사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Yes, it is her sweater Very good. 그 다음에 줄여서 쓸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네. 네, 그럼 줄여서 읽으면 되겠다.
ugly. 또는 You are not ugly. You are not ugly. 너 못생기지 않았다. 얘는 못 줄였어. 네. Empty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이거 틀렸었어? 맞았거든요. 15번. 알맞은 말 넣으면 되겠네. 넣고 해석하면 되는 거네. 네. Are they on the street? 뜻은? Street. 직진. Straight야? Street. 이게 직진으로 보여? 아니요. 직진. Go straight. 직진하세요. 아니요. Straight. Boys 이 뜻인지 몰라? 네. 이쪽은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Are the boys kind to you? Are the boys kind to you? 이 뜻은? 네. 그 남자애들은 나한테 친절하니. 네, 3번? 네? 3번? 3번이요? There are dogs in the cage. 이 뜻은? 케이지 안에 오리들이 있다. 세상 안에 오리들이 있다. 그래서? 네. Are there faces on the table? 이 뜻은? 많은 꽃병들이 있니?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꽃병들이 있니? 그래서 5번? My mom is happy news. 왜 일단 말아요?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네, with the news. 뭐 소리예요? 나의 엄마는 행복한다. 뉴스가 너와 함께 뉴스와 함께 행복해한다를 우리말스럽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신다. 네. 답은? 네. 5번이요. 왜 그래요? 얘는 왜 이리가 되나? 왜냐하면 my mom이 엄만 길어봤자 시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16번. 뭔가 이 미주신 거 중에 한 놈은 나만 넷은 맞는데 한 놈은 네. 고쳐서 읽고 해석해야 된대요. 네. 해볼까요?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고 틀린 건 바로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죠. Is that your wallet? 이걸로 고쳐야 된다. Is that her wallet? 그대로 읽어야 된다. 틀리지 않았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냐? 지갑이니. 맞는 문장이다. 여기서 Are those his? Socks? Are those his socks? 네, 뜻은? 저것들은 그 양말들이니. 네, 틀리지 않았다. 여기 3번. The books are not them. 틀리지 않았다. 네, 아니요. 잠깐만요. Them이 그것들을. 네, 4번. 네. It's my new digital camera. 네, 뜻은? 그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야. 맞다? 5번.
their claws are very dirty. 무슨? 그들의 옷들이 매우 더럽다. 예, 그럼 답은? 3번이. 근데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17번. 네. 아,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7번 하나씩 합시다. 17번 바른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네 개는 틀렸으니까 네 개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고 한 개는 그대로 맞았으니까 그대로 네. 읽고 해석하면 되는 문제네요. 이번 가볼까요? She isn't with me now. 그대로 읽었다? 맞다?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녀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언제? 이제. 지금. 네, 네. 오케이. 2번. I like your white shirt. 그대로 읽었다. 틀린 것이 없다. 네. I like your white shirt.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난 좋아한다. 너의 셔츠를. 화이트는 해석 안 해? 하얀 셔츠를. 너의 하얀 셔츠를. 뭐가 네. 필요한데? 소유격이 필요한데 소유격 대명사에서 네, 틀렸네요. 네. 3번. Is in a is from Singapore.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싱가포르이니. 그래요? 여기 나라가 어디 있어, 나라? 그의 출신이 싱가포르이니.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17번부터 재점검 포함해서 쭉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재점검 하기로 했는 건 볼까요? 네. 재점검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expensive의 뜻은? expensive의 뜻은 비싼. 저렴한. 저렴한은 그 그러면 값싼. 값싼 뜻이 그 쓰는데. 다음번에 모르면 딱 봐요. 네. 어제 영상 봤었는데. 재점검 하기로 했는데. 네. 보면 뭐예요? 필기 해놨어. 그다음에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 I am Okay. 그래서 여기에 네가 interesting 썼어? 아니면 다른 거 썼어? interesting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interesting이라고 썼어? 네. 근데 이거는 틀렸고 이건 맞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재점검할 때 왜 얘가 맞고 얘가 틀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설명했으니까요. 네. 뭐 재점검 지워지는 게 이렇게 없어. 그다음에 뭐 때문에 재점검을 했지? 재점검.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5번인데 왜 5번이 못 들어와요?
5번이 민지 알 시절이라고 돼 있으니까 민지 알 여자 형제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민지 알 시절 안 만들어봤자 쉬워가지고 시어리라면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붙여줘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어? 시이즈라고 붙여줘야 돼. 그렇죠. 오케이. 재정금 하나 없어졌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배는 우리들의 것이다. 것이다. 이배는 This 우리들의 것이다. boat is ours. 오케이. 그래서 this boat is ours에 ou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is boat is our boat. boat. 그래서 얘 무슨 격인데? 소유격. 소유격이야 얘. 그럼 얘는 뭐야? ours는 무슨 소유격 격인데? 대명사예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 다음에도 나머지는 오늘 했던 건가? 재정금 9번 없었고, 10번 없었고, 10번 없는 거네. 그렇네요. 예. 재정금 아직 통과 못한 거 있고요. 17번부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가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공부해 오세요. 필기하시고요.